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시승기를 영상으로 제작을 한번 해보려 하는데요. 시승 첫 차의 모델은 산타페입니다. 산타페 TM 신형. 나온 지 얼마 안된 차종이죠? 신형인데 약간 특징적인 게 하나가 바로 가솔린 모델입니다. 가솔린에다가 H트랙 모델. 그래서 가격으로 한 3천만 원 초중반짜리 차가 되겠습니다. 근데 산타페 대부분은 디젤인데 어느 기사에 따르면은 산타페 판매량이 지금 이제 5월 아, 4 출시되자마자 그랜저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는데요. 거기서 68.8%가 2000년 디젤이고 27.9%가 2.2 디젤, 그 다음에 가솔린은 3.3%밖에 안 돼요. 일단은 SUV는 무조건 디젤이다라는 공식이 대한민국에는 존재해서 이제 일반적인 운전자들은 웬만하면 디젤을 선택을 하죠. 그런데 저는 디젤에 디젤 특유의 소음, 진동 이런 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HMC 카페를 통해서 가솔린 모델을 시승 2주 동안 시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동 켜면은 디젤처럼 막 우렁찬 소리보다는 조용해요. 그리고 지금 켜진 않았는데 에어컨은 상관없는데 시동 다시 걸 시에 이게 자동으로 켜져요. 여기 팬이 자동으로 켜지는데 그 이유는 세팅해 보시면 확률 설정, 차량, 그 스마트 열선하고 통풍이 자동 쾌적 제어로 켜져 있어요. 이게 켜져 있으면은 여름에 여기 통풍 시트가 자동으로 켜지고요. 겨울에는 열선 시트가 자동으로 켜지겠죠. 하나의 알뜰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더울 때, 아니 더울 때 말고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데 이게 여기에 자동 공기 정화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외부 공기 차단 버튼을 꾹 누르면 공기 청정 모드가 실행되었습니다 하고 떠요. 그래서 알아서 공기 청정 모드를 실행하고요. 종료되면은 여기서 한몇 분, 한몇 초, 몇분 켜져요. 그러다가 자기가 알아서 종료를 해요. 그리고 에어컨 이제 강도 조절하는 것도 자, 공기청정 모드 종료됐어요. 일단 그냥 꺼시면 돼요. 이 가솔린 모드, 가솔린이니까 차가 조용해서 통풍 시트만 틀어놓으면 통풍 시트 소리만 들려요. 그리고 에어컨 켤때 이제 강약 이거 이 버튼으로 바뀌었고요. 다이얼에서. 그리고 예전 모델 똑같이 이제 운전석하고 조수석 따로 에어컨 온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따로 여기는 춥게, 여기는 따뜻하게 따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 누르면은 운전석하고 싱크 똑같은 온도로 되고, 그리고 핸들 열선도 여기 가운데 아주 큼지막큼지막하게 간단하고 쉽게 이제 현대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에어컨 모드 바꾸려 하면은 요거를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시스템이 적용돼 있고 USB도 포트 두 개. 한 개는 이제 카플레이하고 안드로이드 오토 쓰실 때 쓰시면 되고요. 한 개는 충전용. 그리고 AUX 오디오 플러그하고 여기 시가잭 하고 있고요. 무선 충전이 되면은 여기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기어. 기어는 조금 GM에 비해서 좀 바뀌었어요. 모양은 살짝 바뀌었고, 그리고 컵홀더 여기 두 개나 있고요. 산타페 DM에서는 동원해서 왔는데 컵홀더 이 플라스틱 고정하는 게네 개였대요. 4개였는데 세 개로 바뀌었다고. 원가 절감이래요. 뭐 맞죠. 원가 절감은 맞죠. 이게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조금은 싸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파킹 경보등, 그리고 서라운드 뷰, 오토홀드, 존나식 파킹,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강사도로 저속 주행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차선 경보 시스템, 사륜 고정, 이게 엑시트랙 적용된 차니까요. 그리고 VDC 오프, 그리고 트렁크. 트렁크는 누르시면 열리고요. 한번더 누르시면 닫히기까지 해요. 닫히기까지. 아주 좋은 시대죠. 그리고 뭐 여기는 뭐 일반적인 부분. 파워 윈도우하고 뭐 이거는 조수석하고 운전석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들어가면은 여기 뒷좌석도 다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뒷좌석에 문안 열리게 하는 보조 시스템이고요. 이 차량 산타페가 이제 애를 데리고 있는 이제 아빠들의 차량이기 때문에 이거 애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애들을 위한 안전 장치가 하나 돼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장재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뭐 여기도 좀 플라스틱이라 좀싼 티가 난다고 하지만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내비도 8인치로 커지고, 그리고 터치감도 되게 좋아졌어요. 여기 옵션으로 들어가는 버추얼 클러스터.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H트랙이 이게 없으면은 이게 사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잘. 그래서 H트랙이 이제 가속할 때 이제 주로 사용이 되는데 뒷바퀴하고 앞바퀴하고 얼만큼 지금 가고 있다 모니터 해주는 거고요. 요거 이제 하이빔 부분 켜지면은 오토 하이빔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라디오 켜. 라디오 켜줘. 뭐 라디오를 켜주고요. 그다음에 모드. 지금 이제 현재 산타페에서는 총 4개 세팅값이 있어요. 컴포트는 일반적인 노멀 모드고요. 에코는 이제 연비주행하고 이제 조용한 주행, 그리고 스포츠. 조금 이제 가속하고 좀 과격하게 운전하고 싶다 그러면 스포츠 모드고요. 다음 일단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아닌 풀체인지 모델이고요. 뭐 이제 구조적으로는 똑같지만 전부 다싹 바뀌었어요, 디자인이. 일단 제일 크게 바뀐 게 여기 센터페시아 부분. DM 모델은 여기 한 요쯤에 위쯤에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딱 박혀 있었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 센터페 TM은 이제 요거 내비만 여기 톡 켜놓으면서 시인성이 좋아졌고요. 뭐 현대형차의 내비는 이미 좋아서 개인적으로 TMF보다 더 마음에 들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고요. 이미 좋으니까. 그리고 지금 운전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3단계 DM, 그 전문에서는 이 조향 시스템이 CMDPS였어요. CMDPS가 일단은 조금 더 RMDPS에 비해 무리가 많이 가서 내구성에 약간 문제가 많다고 제기됐는데, 이번 TM에 되면서 소비자 요구를 받아들였는지 RMDPS로 조향이 바뀌었어요. 개인적으로는 CMDPS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어차피 모터로 구동하는 거라 가지고 유압식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드럽고 좋았어요. 그 대신 이제 뭐 핸들이 중간에 잠긴다거나 핸들 세팅이 갑자기 어쨌든 가벼워지고 어쨌든 무거워지고 이런 문제점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였고, 그 이후로 그 피드백을 받고 소렌토부터 SUV에 RMDPS가 적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렌토 나왔으니까 이제 소렌토 나오고 신형 산타페에는 바로 적용이 됐어요. 기본으로. 그래서 이제 핸들은 이제 불만이 없겠고요. 그 대신 RMDPS가 되면서 조속일 때는 부드럽고 고속일 때는 좀 딱딱해지면서 알아서 이제 속도하고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바뀌게 됐어요. 저는 요거 RMDPS에 대해 만족합니다. 여기 사이드 미러가 원래 유리 여기에 딱 붙어 있었는데, 여기 본넷으로 감으로써 여기 A필러 부분 여기에 사각지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없앨 수가 없지만은 안전을 위해서 요 부분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 이제 콱 막혀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여기가 개선이 됐고요. 앞에 이제 운전석 시야인데, 산타페 DM에서는 앞에 본네트가 이렇게 쭉 내려가 있었어요. 내려가 있어서 아예 안 보이는데, 이게 차체가 낮아진 건지 앞부분이 올라간 건지, 앞에 본네트가 보여요. 이제 그 점이 이제 처음에 앉았을 때, 전 DM 운전자가 TM으로 와갖고, 이게 바뀌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쭉 내려가고요. 이게 많이까지 내려가진 않았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 나무 비슷한 느낌의 뭐 고급 재질도 괜찮고요. 여기 또뭐 무광. 근데 여기 플라스틱 이 부분은 여기 조금 여기 둥그레졌네요. 여기 좀 이렇게 둥그레져서 여기 잡고 문 열었을 때 여기 이렇게 잡고 할수 있게 해놨고, 플라스틱 여기 부분이 약간 안 좋은 게 이런데, 이제 잠깐 손이 잠깐 조금 기름지면은 여기 기름 자국이 다 남아요. 그래서 조금 새차 이제 깨끗할 땐 보기 좋은데, 여기 보시면 알죠? 이렇게 많이 누르는 부분에는 다 자국이 남아요. 손에 기름 묻는 자국. 여기 특히 조수석 보시면은 이렇게 자국이 두드러 남아 있어요. 이런 점은 뭐 플라스틱 재질은 좀딴걸 바꿨으면 좋겠는데, 뭐 계속 전원 재질 쓰니까요. 뭐또 하나 바뀐 게 여기 대시보드가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물론 저렴한 모델은 아날로그 대시보드가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옵션이 좀 들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안에 디지털 대시보드가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디지털 계기판이다 보니까 지금은 디지털이고요. 그래서 계기판 레이어 보면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모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해요. 나중에 이게 이 차량 세팅 값을 뭐 이제 USB로 놓고 뺄수 있다 그러면은 대시보드만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점만 딱딱딱 넣어놓게 그렇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면 좋겠어요. 미래에 지금 바꿀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되게 좋네요. 옛날엔 그냥 아날로그대로 그냥 계기판만 보고 그랬는데,
근데 디지털로 된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원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내부 질감도 물론 다 플라스틱이지만 여기가 좀 딱딱하고요. 다 플라스틱이지만은 가죽 느낌이 나게 아주 잘돼 있어요. 뭐 이거는 개인적인 느낌이라 뭐 이렇게 바뀌어도 여전히 원가 절감이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산타페 타시는 분 중에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계시는 차주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뒷문에서 뒷문이 갑자기 확안 열리게 뒷문 잠금 장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역시 전 모델과 다르게 어댑티브, 아니 스마트 에어백이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 에어백이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지금 제가 앉아 있어요. 혼자 앉아 있는데 사고 났다. 사고 나면은 여기 에어백만 터져요. 저한테만. 여기 에어백 괜히 다 터졌다가 수리비만 더 나와요. 여기 에어백 터지면은 앞유리 깨지고 에어백 모델 바꿔야 되고. 물론 요거 터져갖고 바뀌긴 한뭐 여기 앞에 운전자에서 터지긴 한 터져 터지고 나서도 에어백 모델은 바꿔야 되지만은 조수석에 아무도 안 앉았는데 조수석 에어백이 터져서 유리가 깨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에어백에서는 여기 아무도 안 앉았으니까 여기 이 에어백은 안 터집니다. 이 에어백 운전석 에어백만 터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무도 안 앉았으니까 패신저 에어백 오프, 패신저 사이트, 여기 패신저 자리니까요 오프고요. 제일 마음에 든거 카메라가 많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다볼수 있어요. 여기 사이드미러도 카메라 있고 앞에서 카메라 있고 뒤에도 카메라 있고 사이드 저쪽 사이드에도 카메라가 있고. 그래서 주차를 할때 원하는 곳다볼수 있어요. 전진, 후진할 때도 계속 원하는 만큼 위에서 위성으로 내려다보듯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타각으로 각도 알려주고 엄청 잘돼 있어요. 이게 어라운드 뷰가 그랜저 H부터 나온 걸로 아는데 산타페는 이제야 적용이 됐네요. 아니요, GM에도 적용이 됐을 거예요. GM에도 프라임에서 적용이 된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내부는 이렇게 설명이 끝났고요.